서울에서 산다는 거는 본인한테 무슨 의미인지. 생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집들이 있는데 왜 내 집은 없는 거야? 자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저는 네이버에서 자취 웹툰을 연재하고 있는 안가연이라고 합니다. 축하피 작가라고도 하죠. 혹시 아니 얘들아? 나 알아? 아니요. 1사이프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나왔냐? 대표 호구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진짜 얼굴 보면은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이 생겼잖아요. 맞아요. 자취 웹툰을 그리다 보니까 집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집을 구했나? 집 구하는 게 이렇게 나만 힘든가? 저와 같은 자취러들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저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 잠깐 눈물 나네. 서울살이 자취가 정말 힘든데 이런 자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옆에 있는 친구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자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사이프에서 일하고 있는 박대재라고 합니다. 자취 지금 몇 년 차신지? 2개월 정도? 2개월밖에 네네, 안 되셨어요? 네, 2개월밖에 안 됐어요. 원래 제가 집도 광주였고 대학도 광주에서 나왔는데 이번에 올라왔거든요. 네. 보증금 2천에 그 월세랑 관리 포함해서 40에서 50 사이. 26살 김서영이라고 하고요. 지금 회사 10분 거리에 있는 셰어하우스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퇴근한다. 요호. 대학 다닐 때는 부모님이 그 집값을 내주셨는데 이제는 제가 내겠습니다 하고 이제 와가지고 네. 멋있네요, 진짜. 네. 일부러 보증금 없는데 찾았어요. 52만 원에 보증금도 똑같이 52만 원이에요. 52만 원이요? 네. 이 정도 가격이면은 되게 합리적인 가격이더라고요. 특히 이 근처에서는. 서울에 집 구할 때 좀 네.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직방 이런 어플에다가 상암이라고 쳐봤어요. 상암 네. 얼름, 상암 오피스텔 이렇게 쳐봤는데 보증금이 5천이라는 거예요. 네. 무슨 코스피시 좋은데 사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네. 5천은 월세 보증금인 거예요. 여기서 살다가는 도시 빈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월세 부담 때문에 서울은 싫었어요. 평균적으로 제가 그 연남동이랑 홍대 이쪽을 좀 알아봤어요. 국방이 거의 50에서 60 차이고 60이 넘는 데도 있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발품을 팔면서 돌아다녀 보니까 그 사진에는 되게 넓게 나와 있던 집이 네. 굉장히 좁고 이래서 그런 방도 막 50이 넘고 막 침대 하나 있고 책상 하나 있고 이런 방도 50 넘고 이러더라고요. 굳이 서울을 고집한 이유가 혹시 있었나요? 제가 사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저희 회사가 있는 데까지 통근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한 네. 2시간 40분 정도? 왕복하면 한 5시간 정도. KTX로 부산급이네요. 네. 이렇게 그 먼 거리로 통근을 하다 보면은 거의 제 저녁 생활이 아예 없을 것 같고. 이직을 하면서 월급이 오르니까 이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월급보다 조금 오른 금액보다 조금 더가 월세로 나가는 거예요. 서울에 집이 있는 친구들이 엄청 부러웠어요. 딱 돈이 나오자마자 일단 한 50만 원대 정도를 내 월급에서 제외하고 생각하는 거니까 저는 뭔가 어떤 직장을 구하거나 아니면 뭐 대학원에 다니거나 이런 선택에서 좀 더 집을 구하지 않아도 되니까 좀 자유로운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서울에서 산다는 거는 본인한테 무슨 의미인지. 생존인 것 같아요. 서바이벌. 진짜 서울은 아까 들었다시피 집값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누군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 나한테 좀 좋은 정보를 알려줄 수 없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기요 집 보러 왔나? 근데 제 수중에 진짜 집 구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돈이 너무 없어요. 축하해. 왜
주변에 XX의 도움을 받아서 살고 있는 청년이 있다고 어, 그래요? 아직은 꿈만은 책임질 것 없는 청춘이라서 나는 아직도 노래 부르며 산다.